송혁비 씨한테는 제가 저는 미처 몰랐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제 타이틀롤을 맡으실 때마다 그동안 불패였다, 흥행 불패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좀 이번 역할, 이번 작품, 타이틀롤로서의 부담, 뭐또 혹은 그런 좋은 기록을 이어가야 한다는 대한 부담, 이 부분에 대해 중점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. 아, 네.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, 며칠 전에. 네, 맥스무비 기자님 써주셨나요?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왜그 생각이 들었냐면, 저는 작품을 선택할 때그 생각은 뭐 그렇게 저한테 큰, 그게 제가 타이틀 롤이라서, 뭐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이 저를 차지하진 않아요. 그래서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,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구나 싶었고, 다른 의미에서는, 이거는 내용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. 그 어떤 의미냐면, 솔직히 말씀드리면, 아까 감독님께서 흔쾌히라고 하셨을 때 제가 농담으로 흔쾌히요 했던 이유가, 사실은 이 작품을 한 6, 7년 전에 처음 거절을 한번 했었던 작품인데, 그때 용필름의 임승용 대표님께서 대본을 주셨었고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번복을 했던 작품이었어요. 그때는 제가 뭔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히 제가 뭐라고 거절을 했었는데, 이게 거절을 해놓고 왜저 좋은 작품이 안 들어가지, 왜 제작이 안 들어가지, 다른 배우를 찾아서라도 할 텐데, 아마 되게 좋은데 하고 오지랖을 부리고 있었죠, 몇년 동안. 어떻게 보면 후회했죠, 거절한 거를. 근데 이제 한 6, 7년이 지나고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을 때, 저에게 다시 이 대본이 들어왔을 때, 이거는 인연이다, 뭐 타이틀로를 떠나서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, 이건 내영화다, 내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죠. 그래서 이 영화에 IP가 넷플릭스에 있는지 용필름에 있는지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,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이 영화는 내 영화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했었죠. 네. 뭔가 인연인가 보다. 네. 2년 정도가 아니라 감독님 운명이 아닌가 싶은데, 이 운명의 송중기 배우님의 로기완의 마리를 또 이금희님이 오프닝 멘트에서 당신이 길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힘을 내지 않을까요라는 말에도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송중기 배우님은 기완이를 만들어가며 어떤 위로를 얻었을지 혹은 어떤 감정을 얻으셨을지 좀 궁금합니다. 이게 이 영화가 로기완이라는 영화가 이제 홍보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예고편도 공개가 되고,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제 탈북자가 난민 신청을 하는 얘기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제일 큰 이미지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대본을 보고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이방인이라는 이미지를 제일 많이 떠올렸던 것 같은데,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대본에 계속 써놓고,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풀어낼까, 어떻게 좋게 풀어낼까 해서 많이 고민을 몇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 죄책감을 벗어나는 부분에서 뭔가 저는 힐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게 결국은 제가 답을 내린, 이 영화를 통해 답을 내린 건 결국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었던 거라고 결론을 내렸고요. 거기에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마리, 그리고 아까 계속 저희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주신 선배님들께서 맡아주셨던 역할,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내린 결론은 역시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는, 네, 결론에 자연스럽게 일렀던 것 같아요.